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무령왕릉의 발굴은 왕릉 자체가 갖는 큰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부장되어 있던 유물들의 가치로도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 유물들 하나하나가 세련된 백제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보 제155호로 지정된 무령왕비의 관꾸미개에서도 백제 장인들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왕비의 관꾸미개는 왕비의 머리 부분에서 거의 포개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으로 되어 있죠. 우아한 곡선으로 불꽃 모양을 표현한 이 관 장식은 비단으로 만든 관모의 양옆에 꽂았던 장식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금판을 얇게 두드려 편 다음 연꽃 무늬와 8m 무늬, 꽃병을 각각 대칭으로 오려 만들었는데요. 이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중앙에는 7장의 연꽃잎이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연꽃잎을 받침대 삼아 꽃병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꽃병엔 한 송이 소담스러운 연꽃이 막 피어나고 있고요. 연꽃 주위로는 8m 무늬가 배치되어 있어 무령왕의 관꾸미개와 마찬가지로 불꽃처럼 보입니다. 달개 장식이 달리지 않았고 꼬지 부분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점에서는 왕의 관꾸미개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무늬 구성이 연화, 화생, 불교의 생성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겠습니다. 수줍게 피어나는 한 송이 꽃봉오리처럼 단아하면서도 의연하게 타오르는 불꽃을 연상시키는 무령왕비의 관꾸미개. 백제의 미와 백제 공예의 수준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수준 높은 유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품을 언제든 볼 수 있다니 50년 전 여름 느닷없이 찾아와준 백제 아름다움이 새삼 고마워지네요.